동두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왕방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공사 현장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박미현 기자입니다. 동두천시의원들이 먼저 찾은 곳은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현재 공정률 42%, 22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휴양관과 숲속의 집, 산책로 등이 들어서는 이곳은 내년 1월 준공, 4월 개장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된 자전거 BMX 연습장이 잔디 광장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 주목구구식이라며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지금은 시공 기간 결론을 다 내놓고 이제 털어서 마치겠다는 거잖아요. 매번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요인을 모아서 저희가 설변을 하거든요. 결론 내놓고 아직은 설변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왕방산은 각종 놀이 시설을 갖춘 놀자숲도 들어섭니다. 현재 공정률 53%로 1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준공되면 자연휴양림과 놀자숲을 합쳐 내년 한 해 20만 명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뭐 거의 한 50만 되네요. 네. 어느 정도 적응되고 안정기가 되면 한 50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해는 몇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첫 해는 뭐 딱 몇만 이렇게는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20만 내외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년 정도면 20만 정도? 네. 동두천시의회는 이어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 공사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 변전소에서 부초 고개 간 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49개 공방이 들어선 보산동 디자인 아트빌리지는 여전히 상가들이 비는 도심 공동화 현상에 심각합니다. 공방이 수입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비어지는 공방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철역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 밖에도 동두천시의회 오후 일정은 동두천시민회관 리모델링 현장과 큰시장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자유상가 안전거리 조성사업을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동두천시의 이제 주요 사업과 지금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부평부와 뜻을 같이 하고 도와줄 분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같이 나왔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박면입니다.